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 수지가 41억 5,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원료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수입액이 수출액을 상회한 영향인데요. 25년 만에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연간 무역 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무역 수지가 지금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41억 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게 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걱정이 되는 게 환율이 1,405원을 돌파하면서 사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좀 적색 신호가 펼쳐진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되거든요. 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뭐 킹달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도 환율이 지금 1,405원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긴급하게 좀 뉴스가 나왔죠. 특히 이제 국민연금과 한은이 지금 14년 만에 통화 스와프를 추진한다는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 일단 전일에는 한국과 미국의 통화 스와프 관련해서 약간 오보로 나왔었고 지금 이제 나온 거는 이제 한은과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외국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어떤 이제 국민연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환율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안정화를 위해서 제가 볼 땐 이렇게 좀 계약 체결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에 원화를 제공을 하고 이제 외환 보유고를 통해서 달러를 통해 좀 해외 투자를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제 시장을 좀 개입하지 않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통화 스와프가 좀 추진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환율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뼈아픈 것이 이제 외국인의 지금 매도세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코스피만 보더라도 지금 9월 1일부터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계속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9월 13일 하루 만에 지금 하루 정도만 좀 매수가 잡힐 뿐 지금 9월 달 내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좀 그나마 낫습니다만 거래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무역 적자, 만성 적자가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 달러의 영향도 빼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지금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와 관련돼서 기사들이 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일단은 이 팩트로 나오긴 했죠. 일단은 이제 뭐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뉴스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컨센서스 관련된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네. 과연 적자를 얼마나 기록할 것인가, 내년까지 갈 것인가 뭐 이런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좀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이제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지금 이제 수치가 좀 나왔죠. 이제 물론 이제 추석 명절에 대한 부분을 해서 조업일수는 분명히 조정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좀 분명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30억 달러가 지금 이제 좀 잡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입 같은 경우는 371억 달러가 좀 잡히면서 무역 수지는 이제 41억 달러 적자를 좀 기록했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아직까지 10일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9월 달을 어떻게 마감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달까지 적자가 난다고 하면 25년 만에 6개월 연속으로 지금 적자를 기록하는 그런 네. 상황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9월 20일까지 올해 네. 이제 1월 1일부터 지금 합계를 냈을 때 수출 같은 경우는 5,004억 달러, 그다음에 수입 같은 경우는 5,296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사실은 뭐 수출, 수입 다 증가를 했습니다만 수입이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수입이 24%, 수출은 11%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대부분의 전문가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적자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네. 이제 증권사들 지금 한 15개 증권사를 지금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네. 13개 증권사가 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일단은 지금 뭐 10월부터 조금씩은 이제 4분기부터는 적자 폭이 줄어들진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반도체 업황이 계속 악화될 것이다라는 뉴스는 계속 나왔고요. 여기 또 이제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만 중국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수출이 좀 부진한 상황에서 지금 중국 시장도 상당히 안 좋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전반적으로 수출 경기가 좀 꺾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좀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환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비용의 부담이 좀 증가되고 있는 상황, 여러모로 좀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외환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그러한 좀 수치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까지도 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수치화되고 있는 그리고 기사화되고 있는 것을 봐도 무역 적자가 기록하게 되면 그 다음 달에 외국인의 자금이 대략 28% 정도 나온다라는 네. 그러한 통계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의 자금이 대략 계속적으로 나올까요? 그럼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0월 달부터 4분기부터는 좀 네. 완만한 좀 커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달에 얼마큼 마감을 잘 하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종합효과 지수가 어떻게 보면 전저점이 거의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네. 한 3.6%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 신저점을 깨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얼마나 더 내려갈까를 좀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바닥에 다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적인 평가입니다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크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다운사이클이 크냐라고 좀 봤을 때 네. 아래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에서 좀 더 확률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좀 추가적인 자금 이탈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하방에 대한 지지력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